자, 다음 코너는 배워보자. 이거 배워봐요입니다. 배워봐요. 예. 지난주에 그 사학계획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맛보기를 해드렸잖아요. 오늘은 실제 사학계획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자, 지난번에 1번이었잖아요. 1번. 그 사업 주체는 어떻게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오늘은 사학계획서 작성하는 요령을 반쯤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쯤. 일단 사학계획서를 작성한다. 어떤 내용을 쓰는 걸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써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사학계획서 작성하는 범위는요, 처음 뭐 기초 연구하는 단계를,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연구하는 거는 사학계획서에 쓰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아이템으로 할 건지는 정해져 있고, 그거를 실험을 통해서 시작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까지가 사학계획서예요. 예, 그래서 시제품을 만드는 데까지가 정부가 지원해 준 범위인 거죠. 시제품을 만들고 성공을 하고 나서 양산을 한다는 그건 그 다음인 거죠. 사업화 단계니까. 사학계획서는 양산하는 것까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범위는 또 여기까지입니다. 실험 시작, 시제품 만드는 데까지가 사학계획서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프로토타입, 샘플을 만드는 거예요. 샘플. 패스 좋아하시네. 간혹 사학계획서 써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제품을 뭐 100만 개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써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건안 돼요. 그래서 뭐 주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양산 바로 전 단계까지 하는 거가 사학계획서죠. 예. 요 범위까지의 내용을 쓴다고 생각하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 볼게요. 샘플이라고, 샘플, 시제품, 샘플. 샘플, 샘플. 떡볶이를 만들어요. 떡볶이 만드는데, 그 이제 막 사람들이 오면 막팔수 있게 만드는, 많이 만드는 떡볶이 아니고, 이런 걸 만들어 볼까 하고 샘플로 조금 딱 내가 먹을 만큼 딱 샘플. 샘플은 영어잖아. 사학계획서는요, 워드로 안 쓰고 아리한글로 써요. 아리한글로. 왜냐면 국가돈을 쓰는 거니까 애국해져. 한글도 사랑해야 하고 한국 제품을 사랑해야죠. 쓰다 보면 아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쓰나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룰입니다. 룰. 샘플을 만든 단계까지가 사학계획서를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학계획서가 그런 게 아니고 정부 과제용 사학계획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음 순서 볼게요. 사학계획서 작성할 때 주요하게 고려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기술 지원 수준은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과 도전성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예를 들면 수입을 대체한다거나 외국 제품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죠. 외국 제품을 개선해서 우리나라 제품을 만드는 거죠. 이런 거죠. 외국 차를 갖다가, 현대차가 옛날에 외국 차를 수입해갖고, 다 뜯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새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걸로. 국산화했죠. 수입 제체를 대체한다거나, 국산화하는 것들도 다 기술 지원 수준에 가능한 기술입니다. 가능한 거죠. 그리고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중기층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 준비성은, 이게 그 샘플을 만드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실험을 해봤는지와 샘플 자료는 있어야 하고요. 분석 자료 있어야 하고, 기술 개발 인력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시설도 있어야죠. 장비도 없으면 사업하겠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전에 그죠? 과제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과점이 뭐가 있죠? 특허가 있으면 좋고요. 벤처 인증 받으면 좋고요. 기업 개발 연구소 있으면 좋고요. 기업 연구소 있으면 좋고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샘플은 샘플을 만들기 위한 샘플이죠. 재료,
샘플에는 여러 뜻이 있어요. 영어는 단어 하나당 뜻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이제 사기획사가 쓰는 샘플이라는 거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필요하죠. 재료. 그 재료, 실료로서의 샘플. 이 자료는 제가 쓴 문서가 아니고요. 그 중기업청에서 나온 자료를 캡처한 겁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근거가 되게 중요해요. 근거가. 근거. 시장의 규모는 얼마인지를 어디서 조사한 데이터가 있다거나 뭐 언론 신문사 기사가 있다거나 이런 해외 경쟁 기술이 있는지 목표 설정은 어떨 건지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사업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도 제시해야 합니다. 경쟁 제품을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감당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하고 제품화 및 마케팅 계획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제시해야 합니다. 왜냐면, 정부 과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아서 돈을 벌어야하는 거죠. 따라서 이 모든 그 사업계획서는 수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이 사업을 지원해주면 인력을 얼마나 고용할 것인지도 제시해야 합니다. 워킹 샘플을,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을 이제 만들어서 나중에 양산이 되면 수출해야죠. 팔아야죠. 자, 이제 본격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순서입니다. 이제 정부 과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면 양식이 어려워요. 다들 어려워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만 써달라고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 정부 과제용 사업계획서 양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파트 1, 파트 2, 그리고 세부 자료. 요 세 가지 자료가 보통 기본에 있는 거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파트 1은 전산에 입력하는 내용을 미리 문서로 정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 입력용 자료를 파트 1이나 문서 안에다가 미리 입력 받아놓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서 입력하는 거죠. 거기 들어간 내용은 대부분 과제의 기본 내용이죠. 과제 이름, 과제 제목은 무엇인지, 개발 기간은 얼마 동안 걸리는 건지, 기술 개발 개요는 무엇인지,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연구원은 몇 명이 들어가는지, 회사는 경영 현황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이 온라인 입력할 수 있도록 파트 1에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파트 2는 5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해야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이 기술을 개발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돈을 벌게 만들 것인지 이런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파트 2에다가 정리를 하는데 이거를 무조건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래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쓸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5페이지 이내에 쓴 거를 이제 풀로 이제 풀어서 쓰는 거가 이제 세부 설명 자료죠. 그래서 파트 2에 적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위해서 만드는 자료가 세부 설명 자료입니다. 그래서 정부 과제 응모하는 신청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파트 1, 파트 2, 세부 설명 자료. 사학에서 많이 써보신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세부 설명 자료를 먼저 쭉 써요. 말 생각나면 쭉 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요약을 해서 파트 2를 쓰고 다시 정리해서 파트 1을 만들어서 제출한다고 하는데 이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석 이제 검수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 오늘 연합회님 불만 많으시네. 제가 정한 게 아니라고요. 오늘은 파트 1 정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트 1은 이런 양식입니다. 한번
좀 작아 보이던지 모르겠는데 말이 어렵죠. 저희 맨날 이걸 보고 삽니다. 파트원 양식이에요. 요거는 요 양식 보면 이 사업은 어떤 기술 분류에 해당이 되는지. 예를 들면 이 사업은 반도체 분야인지 뭐 식품 분야인지 이런 분류를 기술 분류를 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럼 분류가 정리가 되고 과제명은 무엇인지. 과제명을 막 과제명이 사실 사업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 과제명을 명확하게 적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차별 사업비. 이제 사업이 1년으로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뭐 단연차 그러니까 2년에 걸리는 것도 있고 3년에 걸리는 것도 있어서 연차별로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비율에 맞도록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계획서 내용과 온라인에 등록한 내용하고 똑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 등급. 예.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건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파트 1의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네요. 요거는 근데 요 문서를 아래한 걸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요 내용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게 한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사업계획서 겉장은 파트 1의 입력 자료로도 자동이 생성이 됩니다. 네. 대신 써주는 사람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써주는 사람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저희 협회는 안 써줘요. 일정이 이런 거죠. 제가 대학교 입학을 가는 입학시험을 볼 건데 필기시험을 제가 대신 봐주면 면접을 제가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써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보면 정부 과제는 세 번의 심사를 해요. 서류 심사가 끝나면 대면 평가가 있고 세 번째가 발표 평가잖아요. 그죠? 서류 심사 통과하고 나면 대면 평가와 발표 평가가 있는데 사격서 제가 안 쓰고 다른 사람이 썼다 그러면 그 나머지 떨어져요. 제가 쓴 내용대로 얘기를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신 써주기보다는 서류 심사 통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면평가, 대면, 현장평가, 대면평가인데요. 예, 그래서 직접 본인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대신 써주지 않아요. 저희의 코칭은 스스로 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지 과제 하나 돈만 받게 주는 게 목표가 아니고 저희는 그래서 저희 컨설팅 받은 업체들이 그 다음에도 계속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신 써주진 않아요. 만약 정 대신 써주길 원하면 그 컨설턴트를 채용하시면 되지. 그냥 그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셔서 그 회사 직원으로서 그 일을 하면 되지. 그냥 그 회사에서 쓰고 현장평가도 하고 대면도 하고 발표도 하고 다 하면 되죠. 그 회사 담당자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희가 하는 거니까.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기 때문에 코칭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저한테 컨설팅 받고 있는 업체를 점심에 만났는데요. 사실 딱 한 번, 그러니까 과제를 두 번 지원했죠. 두 번 지원하고 하나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와서 그 대표님 하는 말이 처음엔 되게 막막했는데 하나를 진행해보니 자기네가 다음에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랑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간은 저희랑 같이 하겠지만 그러면 자신감이 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 들으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예. 이제 저희 업체 중에 그런 업체가 있어요. 정말 못쓰겠다. 혼자서는 도저히 못쓰겠다 그러면 제가 저희 그 지원사업 중에 교육시켜주는 사업도 있어요. 예. 어떤 기업은요. 노트북 들고 협회를 찾아와요. 협회 찾아와서 저 옆에 앉아가지고 쓰면서 같이 쓰는 거죠. 같이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이거 자꾸 물어보고 이렇게 되나 이렇게 물어보면서 쓰기도 하고요.
저번에 한번 제가 그 회사 가서 밤늦게까지 같이 썼어요.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대신 써주지 않지만 쓸 수 있게 다 해줘요. 이렇게 양식이 그 양식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써하는 내용이 있고 기술계양의 키워드를 쓰는 부분이 있고 불러주면 쓰는 게 아니고 같이 고민해가지고 같이 만들어 쓰는 거죠. 정리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이 사업을 수행을 누가 하냐, 주관기관이 누구, 그 참여기업이 누구 뭐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고요. 이 기업 하나가 과제 여러 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행 완료, 수행 중, 신청 중이라는 것들을 다 그 국책 연구 개발 과제 실적을 명시할 수 있어요. 그 요 다섯 번째 순서는요. 인력 내용, 그 연구원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것도 넣을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사학 비용이죠. 해당 연체 정부 출연금 및 민간 부담금을 명기해서 세부 사업비와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지현님. 어서오세요, 오늘.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지현님이 오늘 시험에서 1등 하셨대요. 예. 아, 방송 계속 해야 하니까, 예. 마지막으로 경영 현황표를 쓰는 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 현황, 각종 인증 등, 이 기업에서 이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뭐, 대표자가 여성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아, 26기시구나, 예. 대출도 아닌데 재무현황 쓰긴 써요. 근데 이제 쓰긴 써야 하는데 그 이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예. 그러나 쓰긴 써야 해요. 융자 지원이 아닌 이상 뭐 저 출연금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쓰긴 써야죠. 재무현황은. 네. 자, 오늘 여기까지가 그 사학계획서의 파트 1, 첫 번째 문서. 첫 번째 문서에 들어간 내용들을 정리해 봤어요. 예. 다음 주에는 파트 2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 자, 다음 순서는 추천 과제입니다. 파트 2는 다음 주. 왜냐면, 파트 1이 제일 페이지 수가 적어요. 파트 2는 더 많아요. 항목이 더 많고 세부 항목 더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루 한 시간 안에 설명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오늘 파트 1까지만 맛보기, 다음 주에 파트 2 반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다음 주 방송 보세요.